안녕하세요. 쉐어스트 고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네, 오늘 입달리고 9주년 런칭 특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날씨가 그 봄날이긴 한데 바람이 막 불면서 약간 쌀쌀한 느낌까지 네. 들죠. 그래서 커피가 막 땡기더라고요. 저는 벌써 세 잔째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커피 맛이 좋아야지 특히 이런 날에 기분이 더 좋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탈리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구성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 구성 정말 푸짐합니다. 네. 우선 멋이 지금 현재 정가가 24만 8천 원인데요. 이거 하나 챙겨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7가지 맛을 다 챙겨드립니다. 네. 한 박스당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정가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7개를 들여가시면 51,900원인데 오늘은 머신까지 다 해서 159,000원. 그러니까요. 이 커피만 해도 70잔이잖아요.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하루에 두 잔씩 드셔도 두 달 반 정도 넉넉하게 드셔볼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탈리아의 그 맛을 다 옮겨왔다는 맞아요. 거예요. 아까 유경 씨가 저 오늘 세 잔이나 마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맛있었던 커피가 과연 몇 잔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앞에 마신 두 잔은 맛이 없었는데 와서 시칠리안 환자를 마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쵸. 커피 지금 한창 졸리실 시간이니까 커피부터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왜 오늘 방송이 가격뿐만이 아니라 맛까지 맛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사용 방법은요, 전원 버튼 키시면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 커피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캡슐 커피니까 네. 저희는 지금 아라비카 100%로 한번 커피를 내려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사실 기계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 닫으면 끝! 그리고 바로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커피를 내려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바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크레마.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정말 신선한 커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레마예요. 우리가 커피 전문점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거품. 그 거품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레마가 있는 커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크레마가 있을 때 원두가 가장 신선한 상태. 네. 크레마가 있을 때가 커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이 크레마. 정말 풍부하죠. 특히 크레마를 보실 때 거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난 3에서 4mm 정도. 정말 그 하루의 피로가 이 한 잔을 사르르 녹는 느낌. 정말 희열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커피 맛이 납니다. 전 벌써 이렇게 오늘 네 잔째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지가 않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라면 하루에 10잔까지도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페인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백카, 디카페인 커피까지도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니까 부담 없이 즐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서 향도 맞는데 우리가 모닝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마시고 이브닝커피 이렇게 세 잔을 드시는데 특히 아침에 기분 좋은 향기로 일어날 때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옆에서 유경 씨가 들고 있는 잔에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가 진짜 깊고 진하고 이게 살짝 씁쓸한 향까지 나면서 정말 기분 좋은 향기. 네. 이 손님들 이제 집으로 초대하셔서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라 커피 먹고 갈래? 커피 먹고 갈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집들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게 연속해서 20잔, 20잔을 한꺼번에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물통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편하세요. 네. 뒷면 보시면은 물통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머신에다가 부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물통 하나만 이렇게 쓱 떼어서 물 넣으시고 담으시고 그냥 꽂아만 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물은 총 830ml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유경 씨가 말한 것처럼 예. 그 연속해서 네,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20잔 정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경 씨가 저 기계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을 많이 했거든요. 버튼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첫 번째로 전원 버튼 누르실 때 빨간색 누르시면은 빨갛게 버튼이 들어오고요. 내가 물이 다 됐어 했을 때는 초록색 버튼이 들어와요. 이때 버튼 하나 쓱 눌러주시면은 아까 유경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맛있는 커피를 바로바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가격적인 혜택도 있지만 사실 커피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연 씨 그 얘기 아시죠? 이탈리아에는 스타벅스가 없대요. 맞아요. 저도 그 말을 들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신혼여행으로 그 이탈리아를 갔었는데 스타벅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맛있는 커피가 많으니까. 엄청. 실제로 제가 그냥 호텔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내려준 커피도 맛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밖에 없는 게 이탈리아 하면 커피, 커피 하면 이탈리아라고 바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100년 된 카페가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가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온 커피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시더라도 어느 커피점에 가셔도 못 받아봤었던 그 깊은 향을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 커피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 커피 중에서도 3대 커피 라바짜 1리 그리고 오늘은 펠리니 커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탈리코의 이 원두는 펠리니 원두예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바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러면 오는 도중에 약간 맛이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캡슐에다가 그 맛있는 커피를 바로 잡았어요. 바로 담은 데다가 여기다 진공 포장 바로 해드렸기 때문에 오면서도 맛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잠깐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런데요. 다른 캡슐은 집에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보실래요? 들리세요? 들리죠? 그럼 다시 한번 이탈리코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기술력이고 맛의 차이가 나는 그 바로 근본인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커피 바리스타가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 게 커피를 블렌딩하고 아니면 갈고 탬핑하고 탬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탈리코는 그 과정을 정말 바리스타가 우리 집에서 와서 해준 것처럼 꼼꼼하게 했다는 거죠. 네.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캡슐 하나가 700원인데 아깝지만 또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네. 그동안 캡슐 커피 하면 사실 편해. 그런데 맛이 없어. 이렇게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깨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쵸. 우리 백사장 가면은 모래가 유독 부드러운 곳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원두 자체가 굉장히 보들보들, 굉장히 잘게 갈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온 원두, 이탈리아 원두의 그 맛을 놓치지 않고서는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원두를 집에서 한번 있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셨을 때 바로 아실 거예요.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두 크기가 굉장히 가느네, 굉장히 곱네,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원두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다 비교해볼게요. 굉장히 많이들 기존에는 사랑을 받았던 캡슐 커피인데요. 글쎄, 들어있는 것부터 이렇게 다르네요. 네. 네. 이만큼 빈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커피는 공기랑 맞닿는 순간 변하잖아요. 변해요. 색깔도 달라요. 그리고 입자부터 정말 확실히 달라요.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카메라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자 차이가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저게 훨씬 더 부드러운데? 이게 이탈리코 같은 경우는 가루 같은 느낌이라면요. 기존에 드셨던 원두는 알갱이 같은 느낌. 바로 그 느낌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향부터가 많이 달라요. 이탈리코가 훨씬 더 깊어요, 향이. 그렇기 때문에 원두를 내리셨을 때도 커피를 내리셨을 때도 더 깊은 맛으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커피
커피가 사실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커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탑크림이 사실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요. 깊고 풍부한 아로마에 또 입안 가득 느껴지는 그윽한 커피 향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강한 바디감, 또 강한 강도의 또 로부스타 원두의 진한 맛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롱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는 아메리칸 스타일 있잖아요. 브런치 한잔할 때 큰 컵에 드시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로 즐겨보시는 게 바로 롱캡입니다. 네. 그리고 100% 아라비카. 커피 원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인데요. 아라비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라비카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좋아,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클래식 준비해드렸습니다.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거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때는 클래식 한 잔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클래식은 끝맛이 약간 그 코코아 향이 나요. 코코아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클래식 드셔보시면 되겠고요. 시칠리아노, 아까 제가 이 한 잔을 처음 먹어봤는데 강한 그 남성적인 커피, 네. 아주 묵직하면서도 산도도 있고요. 바디감도 풍부한. 그런 강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시칠리아노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리스트레토요. 리스트레토. 리스트레토는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끝맛이 약간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트레소.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셔보시고요. 데카, 사실 저는 데카가 제일 좋아요. 요즘은 카페인을 일부러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많이들 드시게 되잖아요. 덥다고. 카페인 사실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분들 카페인 걱정 없이 데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7가지를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드려요. 네, 다 드리기 때문에 오늘 어떤 거를 먹어야 되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오늘 주문을 하셔서 다 받아보신 다음에 이런 맛도 있구나, 이런 맛도 있구나 이렇게 즐겨 드시는 재미까지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캡슐 커피 머신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그쵸? 많은 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본체만 24만 8 1,000원인데요. 오늘 커피까지 실시 캡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아까 유경 씨가 말한 것처럼 요새는 산책 나가면서 커피 먹기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네. 담아두세요. 네, 종이컵까지. 테이크아웃용 컵까지 저희가 10개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탈리아는 9주년 특집 런칭 방송이기 때문에 이 조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드리는데 15만 9,000원에 이 모든 구석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고급 호텔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커피 있는데 타먹는 거, 뭐 내리는 거 없고 요즘 고급 호텔 가면 캡슐 커피 머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맛이 다릅니다. 맛있고 편리하고. 네. 이제 여러분도 선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흔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품격을 이탈리아의 감성으로 채워드릴게요. 오늘 바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탈리코였습니다. 13분, 14분쯤 했어. 더할 수도 있었는데. 더할 수는 있는데. 더하나? 어디에다가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잘했어. 잘했는데 그냥 혼내기 전에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이 꽤 어려운 아이템인데 그 정도 공부가 티가 나니까 그거는 인정. 잘했어. 여기서 고쳐야 될 것들 순서대로 얘기해 줄게. 네. 안전 들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 거기서 아니야. 뭘 적어. 들어. 그냥 듣고. 적지 말고 지금 내가 쭉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새로 시작해봐. 머릿속에 기억했다. 바로. 그 바로 고치는 게 제일 힘들거든. 하면은 바로 또 버벅거리던데. 그래서 쓰는 거보다 그냥 내가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이거를 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줄 테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순서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 부분 나왔는데 인트로 때 이거를 미리 얘기해 줄게. 얘 컨셉은
우리 집이 커피 전문점. 나도 바리스타. 나도 바리스타. 이거 내가 캡슐커피 하면서 내가 처음 만든 커피거든. 근데 이거는 좀 더 하나 더 나가서 우리 집이 이태리 원두 커피 하우스. 이태리 원두 커피 하우스. 그냥 커피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모든 커피는 다 원두 커피인데 원두 커피라고 해야 그런 저 에스프레소를 뽑는 커피인 줄 알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 이태리 전문 커피 하우스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내가 나도 이태리 탑3 바리스타. 이게 두 개가 제일 포인트라는 거지. 이거를 내세울 때는. 근데 인트로 때 이제 인트로에 습관적인 커피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커피에 대한 니즈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이태리 아까 왜 이태리는 스타벅스가 없대는데 차라리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이태리 원두 커피를 집에서 원터치로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태리 어느 지역에도 맛있는 이태리 원두 커피를 집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원터치로 해 먹을 수 있다. 그것도 그리고 그다음 내가 이태리 탑3 바리스타 그 두 가지인데 인트로 때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으면 이 제품만의 인트로가 될 거라는 거야. 아까 그 인트로는 일반적인 커피 관련된 모든 제품에도 다 통용될 수 있는 인트로라는 거지. 이 제품만의 인트로가 그렇다는 거야. 컨셉이나 세밍 포인트가 녹아있는 인트로. 그래서 인트로 그렇게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에서 있잖아. 인트로를 그렇게 갔다가 갑자기 구성으로 싹 튀었는데 컨셉, 제품의 컨셉을 보여주고 구성으로 가야지.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상품인지 알려주고 구성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인트로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상품 이태리 원두 커피를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이탈리코 뭐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얼마고 구성이 얼마고 이건데 구성에서도 지금 우리가 방송하면 옥션 다 포함해서 최저가로 할 거야. 지금도 최저가 세팅이고 유경이 그런 말을 잘했지. 9주년 런칭이라 할인합니다인데 거기서 끝이란 말이야.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물론 여기서는 간단히 지금 이 구성이면 제일 싼 옥션에 가서도 얼마짜리인데 오늘 9주년이라 한정도 100세트만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설명하는데 이게 저거는 커피 머신이고 중요한 건 이 캡슐이 7종이 있습니다. 7종 개수만 10개 양으로만 갔단 말이야. 거기서 여기 7개가 아라비카도 있고 로부스타도 있고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더 추가해서 7종이 뭔지 탁탁탁 7개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카 같은 경우도 임산부들도 커피 먹으면 커피 부담 때문에 마음껏 커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임산부들 뭐 그다음에 잠 안 오는 사람을 위한 데카페인 이런 것까지 7종으로 10개 구성해서 요 정도 얘기해 주는데 시간 그렇게 더 많이 들지 않아. 디테일을 가라는 게 아니고 꺼내서 보여주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7종은 얘기해주고 10개 들었다는 거를 거기서 화영이 말로만 했어. 여기 10개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10개 들었습니다 할 때 꺼내서 이게 하나에 5개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개 5개씩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나면 구성에서 그 구성에서 차별화 포인트도 말할 때는 뭐냐면 10개인데 캡슐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데 5개씩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5개씩 또 질소 포장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성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뭐 표현도 조금 맛까지 맛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화형이 있는데 글쎄 뭐 말은 괜찮 카피성으로 멋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맛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좀 생뚱맞은 어감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캡슐을 짤 때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10초 정도 10초 기다리실 필요 없진 않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로 나오게 그러니까 나와서 10초 아 캡슐을 넣고 짠 때까지 넣고 짤 때까지 20초, 30초, 20, 30초 정도면 끝납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화형이 거품이라고 해요. 거품같이 이렇게 보면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거품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거품과 끓에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 거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차이는 자판기에서 뽑으면 생기는 게 거품이고 그 거품은 금방 없어져. 근데 끓에만은 그냥 놔두면 엄청 오래 간다고. 거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 20잔 추출 유경이 얘기하잖아. 연속 20잔 추출을 얘기할 때 앞으로도 대부분 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거든. 이게 연속 20잔까지 추출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고급스럽게 설득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고급스러움이라는 모든 것에 매출을 더 하기 위함이거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되는 건데 20잔을 연속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주는 가치가 뭐냐. 들어온 게 하나씩 집에서 해먹는 거는 한 잔 뽑고 씻고 털고 또 넣어서 또 해야 되고 연속 20잔이 안 돼서 손님 몇 명만 있어도 한꺼번에 접대를 못해.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가서 짜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속 20잔 추출 내서 끝나지 말고 연속 20잔 추출을 A가 말했잖아. 그러면 B가 거기서 투호스트 할 때 추임새는 그래야 되는 거야. 20잔 추출 사람 20명 와도 한꺼번에 다 접대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 한마디씩 쳐주면 된단 말이야. 집들이 얘기. 그러니까 집들이 할 때. 그리고 친구들 집으로 와서 폼 잡을 때. 야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집 와. 밖에 집 근방에 커피 그것도 분위기상 수다 떨러 갈 수 있지만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늘 이태리 원두커피 한잔 하고 와. 내가 종류별로 맛있게 타줄게. 이럴 수 있잖아. 어디 신방 가거나 이랬을 때 손님 오면 그 원두커피 접대하려면 접대한 사람이 너무 고생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무엇을 얘기할 때 20잔 추출가는 연속 추출가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이걸로 샵인샵을 할 때 20잔 연속 추출하니까 손님 장사하는 데도 전혀 관계 없단 말이야. 프레스트도 그런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스스로도 단순히 그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지 않고 그게 주는 가치가 뭔지를 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움직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27잔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한 20여 잔 20에서 25잔 25잔 정도 연속 추출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 얘기하면 되고 정확하게 20잔인지 22잔인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여기서도 봐 맛있는 커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다른 커피 머신을 하든 다른 원두를 하든 다 통용될 수 있는 설명 용어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좋지 않다고. 다른 상품을 해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거. 여기서 맛있는 커피라고 하지 말고 이태리 탑3 원두, 이태리 탑3의 맛, 커피 본국, 커피 제1등국 이태리의 탑3의 맛.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직접 먹여줄 수 있으면 이런 말도 필요 없는데 시청자가 내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 맛있는 커피라는 것보다 이태리 탑3의 맛, 이태리 탑3 브랜드의 원두, 이태리 탑3의 에스프레소. 그렇게 이 제품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그런 걸로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캡슐에 바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 캡슐에 담았어요. 뭐 이런 걸 이태리 무엇을 담았어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 거기서 담았다는 게 그게 이 캡슐에 이태리 탑3 브랜드에서 선별에서부터 바리스타 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전문성이 좀 있으려면 블렌딩하고 로스팅하고 그라인딩하고 템핑하고 그렇게 해서 담은 것. 이태리 탑 브랜드가 바리스타 인 캡슐. 그렇게 하면 이태리 그거를 캡슐에 담았어요. 이거보다 이게 더 괜히 바리스타가 기본적으로 브랜딩하고 로스팅하고 그거 얘기해주고 선별하고 굽고 볶고 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지고 이렇게 해서 짜내기 직전까지 단계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그 이태리 탑3 바리스타가 한 겁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화형이 미세한 거를 캡슐을 따는 걸 보여주잖아. 그럴 때 캡슐이 소리 안 나는 거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거,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데 왜 보여줘.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보여줘. 보여주는데 미세해 가루가. 아까 저기 돌체앤구스토 미세 가루 뭐 이렇게 비교해 준 건 좋은데 그거를 상표를 붙이고 비교는 안 되고 소리가 나는 것 가리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요? 뭐 일부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하고 봐. 여기서 소리가 안 납니다와 그 다음에 화형이 이렇게 까서 보여줄 때 누가 해도 맞아. 이렇게 까는 동안에 계속 말을 하기가 그렇잖아. 잠깐 마가 뜨고 그런 때 투호스트가 도와줘야 되는. 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소리가 안 나요라고 이러고 있을 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주는 가치가 뭐냐고 산화되는 거 얘기했잖아. 그거를 그런 경우는 유경이 산화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 잘했어. 소리가 안 나요 할 때 그게 다른 호스트가 그런 걸 덧칠해 주는 거야. 가치를 중언부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미세해서 가루가 미세하잖아.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원액이 들어있는다는데 그런 가루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가루가 너무 미세해. 가루가 너무 미세해요 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야. 지금 또 역시 가루가 미세해서 커피 맛 미세해서 주는 가치가 뭐냐고 그거 얘기해 줘야지. 미세하기 때문에 좋은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크레마가 나오고 그런 거야. 미세해서. 그러니까 그라인딩의 기술은
아주 미세하게 가는 게 기술인 거예요. 생각해봐, 알갱이가 굵으면 덜 짜질 거 아니냐고. 그렇지? 미세함, 그래서 가볍게 불어도 미세함을 보여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똑같이 중앙에 놓고 훅 불었는데 얼마나 날아가는가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미세해. 저 실제로 미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해요만 보여줄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보여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미세함을 보여주면서 이 미세함이 이렇게 미세하니까 커피가 향이 풍부하고 크레마가 풍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미세함이, 미세함을 보여줬잖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커피가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먼저 커피를 뽑아주고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부터 설명하고 뽑을 수도 있어. 제가 만약에 순서를 바꿨다면 원액이 들어있지 않고 미세한 가루가 들어있어요. 까면서 딱 거기서도 봐요. 뚜껑을 까면서 이태리 밀라노 향기가 밀라노에서 제조하니까 밀라노에서 이러면서 그 수입했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까면서 미세함, 신선함과 미세함이 주는 결과 보여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해서 들어가서 짜가지고 크레마 나오는 거 보여주고 다시 설명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똑같아 아까하고 20잔 주는 가치나 미세함이 주는 가치나 그냥 미세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미세함이 주는 가치가 뭔지 얘기하라. 그 얘기 한 마디씩 덧붙이면 된단 말이지. 교수님, 제가 그 말을 할 때 망설였던 게 제가 이탈리아 가서 겪은 이야기 같은 것도 여기랑 부합이 되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바리스타가 말을 하고 커피는 이런 종류로 보인다고 하던데 그거를 여기서 느꼈다 이런 거를. 아, 글쎄. 그러니까 방송에 판매 방송의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장점 극대화, 단점 최소화야. 그러니까 단점은 건드리지 않는 거고 마케팅의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무엇을 얘기해도 되지. 근데 시간 안배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장점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쇼핑할 때 이성적으로 따져서 쇼핑하지 않아. 맨 처음에 무엇에 하나가 딱 자기가 찾는 무엇이 딱 매칭이 돼. 코가 깨야 돼. 그런 다음에 뭐 진짜 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뒤로부터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0분쯤 지나서 캡슐 설명 들어갔다. 10분쯤 지나서 좀 늦게 들어간 것 같아. 저거의 포인트는 저 커피 이태리 탑 브랜드 원두 커피를 집에서 간단하게 에스프레소로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저게 메인이어야지. 지금 얼마면 네가 두 달 동안 이태리 커피 이렇게 하루에 두 잔씩 먹으면 두 달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기회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내가 화영한테 두 사람한테 웬만한 공산품 만나보지 말라니까. 네, 저도 말하면서 헛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란 말 너무 많이 써서 그 표현 위에 왜 없을까? 커피를 즐겨 이태리 커피를 즐겨 보실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태리 탑 브랜드. 그다음에 왜 방송 보는 사람이 막 저기 설레게 하라 그랬잖아. 아, 저거 마셔보고 싶은데 맛 표현할 때 마셔보고 싶은데 저거 뭐 아 그래? 리스트에 또 어떤 맛이야? 시칠리아노? 무슨 맛일까? 당신들 말을 듣고 그래? 그런 맛이야? 뭐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맛 표현을 해야 되는 그 느낌을 일단 저희가 못 먹어봐서 그리고 이 여기는 뭐 강한 바디감, 뭐 강한 감도 뭐 이런데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게 근데 먹어봐야 돼 무조건. 네. 근데 어. 먹어봐도 사실 이 느낌처럼 자 그런가 그냥 이렇다 아, 그런가.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말 맛에 대한 설명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아 대대적으로 그럼 한 모금씩만 맛만 보는 정도로 다. 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그런데 네. 무조건 맛은 봐야 해. 그렇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만약에 맛을 못 봤더라도 여기서 일곱 잔을 방송하게 되면 계속 일곱 잔을 쭉 해서 맛을 봐줘야 기본이야. 일곱 개를 뽑아서 쭉 넣고. 탑크, 그렇지. 이건 무슨 맛이고, 무슨 맛이고, 무슨 맛이고 할 때, 여기서 그 맛을 설명할 때도, 여기서는 그런 거야. 어, 그래? 진짜 그래? 어떤 음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뭐라고 말하면, 진짜, 나도 전반에서 한번 볼까?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뭔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지. 왜 김준현이 뭐냐 저기 3대 천왕이냐 뭐 이런 데서 먹선수 나와가지고 맛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걔들 또 그 맛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말 들어보면 저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잖아. 자기 개인의 경험일 뿐인데. 그러니까 호스트도 한 맛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좋은 맛이 남이 좋은 맛이 아니니까 그 이런 맛 저런 맛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실제로 맛보고 어떤 맛일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지금 일곱 개 이태리 탑 브랜드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리 원두 이 그런 분위기로 계속 몰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를 70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만나란 말이 상품이 써? 그렇게 만날 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화영 네. 구성에서 끝이 아닙니다. 인정하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포머션 느낌이 나서 그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너무 좀 그럼 여기에 더해서는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하도 많이 인포에서 20년을 끝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최소한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중력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모션에서도 너무 약했어. 그거는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지금 TV 홈쇼핑에서 애들이 막 거품 물고 하는 게 저 프로모션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프로모션이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지금 봐. 지금까지 설명으로 꼬셨다고 쳐. 꼬셨어. 근데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해야 돼. 근데 소비자가 니네가 설명을 잘 못해주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냐? 찾아볼 거 아니야. 인터넷은 쿠차도 있고 해서 쳐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쿠차에 가서 쿠차 같은데 뭐 이런 데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어떻게든 얘보다 더 좋은 오늘 이 구성보다 더 좋은 구성 있으면 제가 불어드릴게요. 공짜로. 쿠차 얘기해도 돼요? 뭐 얘기 안 해도 안 듣게 있어. 아 인터넷은 상관없다. 남을 까는 게 아니니까. 남을 까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검색을 해주는 건데 당신들이 선수가 되려면 그래 진짜야? 검색해봐? 라고 해서 검색 들어가지 않고 내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특히나 우리 웹 공간에서 프로모션은 이 잘 들어. 웹 공간에서 프로모션은 웹 공간에서 가격에 대해서 공부 다 해야 돼. 대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으로는 딱 한정 100분만 이 구성으로 뭐 무슨 그래서 특집 방송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이틀 시티 칼리지와 이탈리 시티 칼리지 홈쇼핑과 오픈 기념해서 100세트만 이탈리아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100세트만 딱 이 조건을 주시는 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꼬심을 당했잖아. 그 다음에 그래 사과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내가 눈탱이 안 맞을까? 내가 잘 사는 걸까요? 알뜰 쇼핑에 대한 알뜰 구매에 대한 욕구 그건 이성적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호스트가 해줘야 돼. 지금 사는 게 이 아이템을 사는 것일 경우라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알뜰한 거, 가장 득템하는 거.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상품 관련 상품 리스트 가격하고 이거 저번에 써오라고 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금방 검색되고 다 그렇거든. 근데 단서는 하나 있어. 옥션에서 옥션은 중고 해가지고 싸게 팔 수 있잖아. 그거는 한 거야. 그거는 노 내려치는 거고. 하여튼 이런 정도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마세요.